안녕하세요, 레이볼트입니다. 오늘은 제가 정말 재미있는 모니터 암 여러분께 소개드리려고 들고 왔습니다. 카멜 마운트의 신제품인데요, 오늘 리뷰에서는 이 제품이 34인치 커브드 모니터도 안정적으로 커버해줄 수 있는지, 이 가동 범위와 안정성에 대해서, 그리고 도킹 스테이션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뤄보았습니다. 바로 제품 만나보러 가보도록 할게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소개드리는 이 모델은 23년 1월에 출시된 카멜 마운트의 신제품으로 도킹 시스템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새 제품은 이처럼 패키지에 봉인 실이 부착되어 있어서 새 제품임을 명확하게 알고 구매할 수가 있겠네요. 가장 먼저 살펴볼 부분은 도킹 스테이션이 적용된 클램프입니다. 각종 포트들이 배치되어 있는 게 보이고요. 고중량을 감당하는 만큼 클램프 부품들도 두껍고 견고하며 도장 품질도 매우 우수한 편입니다. 일단 암과 높이 조절 암, 상당한 두께를 자랑하며 블랙 그리고 화이트 디자인을 채택해서 깔끔한 모습이고요. 외형은 두껍지만 내부는 이런 구조로 가벼우면서도 견고함을 유지하며 케이블을 통과시킬 수도 있습니다. 높이 조절 암도 역시 상당한 두께를 자랑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얇게 뽑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외 구성품으로는 장력 조절 등에 사용할 육각 렌치, 일자 드라이버 드랙 전용 공구류와 자세하게 이미지와 텍스트로 내용이 작성된 조립, 사용 설명서가 동봉되어 있어서 잘 따라하시면 되겠고요. 모니터의 다양성에 맞춘 여러 길이의 나사가 각각 태그와 함께 포장되어 있어서 조립 시 혼선을 줄여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바로 제품 설치하러 넘어가 보겠습니다. 조립 과정은 정말 쉽고 빠르게 진행할 수가 있는데, 우선 책상 상판에 손상을 막는 패드를 이렇게 부착해 주고요. 상판의 길이만큼 적합한 위치에 고정용 클램프를 걸어서 홀더를 조여주면 조립이 마무리가 됩니다. 넓은 범위의 두께에 호환이 가능한 결합 방식이며, 클램프 홀더 또한 넓직하고 두께가 상당해서 무거운 암과 모니터를 안정적으로 지지해 줄 수 있는 기본을 잘 갖춰 주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 참 마음에 드네요. 1단, 2단 암을 베이스에 끼워주고 배사 마운트의 방향과 나사 깊이에 유의하여 마운팅 킷을 고정해 주고요. 이처럼 쉽게 탈부착이 가능한 레버 타입의 암 끝단 고정부에 모니터를 잘 끼워 넣어주면 조립이 끝납니다. 그렇다고 바로 이렇게 안정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건 아니고, 중요한 부분 장력 조절이 남았죠. 두 곳의 조절 나사를 렌치로 돌려가며 모니터 무게 중심과 중량에 맞게 장력을 조절해 주어야 합니다. 특히 후에 다시 언급하겠지만 이 틸트를 조절하는 나사는 미세한 회전도 장력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부분, 모니터 암의 기본이죠. 안정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성과 가동 범위 중점적으로 볼 텐데, 제가 사용하는 모니터는 34인치 커브드 모니터로 이 모니터 암의 최대 스펙에 가깝지만 안정적인 움직임과 고정력을 보여줍니다. 위아래 앞뒤뿐 아니라 방향에 대한 제한 없이 90도씩 피벗이 가능하다는 점도 인상적이네요. 강력한 장력으로 안정적인 지지력을 보여줍니다. 다만 틸트 부분은 아주 민감하게 조절해야 하는데요. 영상처럼 쉽게 틸트를 조절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미세하게 처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장력 조절 나사를 더 조여주면 완전히 처짐은 없앨 수 있지만, 영상처럼 두 손으로 쉽게 틸트 각도를 조절하지 못할 정도로 강하게 고정이 되죠. 암을 최대로 뻗은 상태에서도 무게를 지탱하는 베이스와 암은 모니터를 안정적으로 지지해주어 넓은 가동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모니터를 최대로 아래로 내리는 경우에는 이처럼 아예 바닥에 닿지는 않는데요. 이는 모니터 형태에 따라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모니터 암 자체가 두께가 있기 때문에 아래로는 많이 내려가지 않으니까 이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조립이 완료돼서 데스크탑과 함께 배치한 모습입니다. 모니터의 기본 스탠드 대비 깔끔한 모습이죠. 데스크탑도 좋지만 노트북과 사용하는 환경에서는 이처럼 모니터를 아예 낮게 두고 사용하거나 목의 건강을 위해서 화면의 높이를 높여 활용하는 등 다양한 환경을 쉽게 구성하고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모니터 암의 최대 장점 역시 모니터를 유연하게 원하는 곳에 배치할 수 있다는 점이 되겠죠. 이어지는 파트, 도킹 스테이션을 100% 활용해보는 그런 방법을 여러분께 소개드리겠습니다. 제가 테스트에 사용한 모니터는 삼성전자의 34인치 모델로 90W의 C타입 충전 출력을 지원합니다. 도킹 스테이션의 정면에 있는 C타입 포트에는 노트북이나 모바일 기기의 C타입 단자와 연결해 주었고, 해당 기기들에 사용할 키보드와 마우스 같은 A타입 장치를 우측에 연결하면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우측면 RJ45 커넥터에는 공유기나 네트워크 기기에서 오는 신호를 연결해 주고,
좌측 HDMI 단자는 모니터와 직접 연결해주면 모니터로 화면에 출력이 가능합니다. 좌측 C타입 단자는 충전기나 전력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기기를 연결해 주어야 하는 단자이고요. 다만 모니터가 C타입 디스플레이를 지원하더라도 이곳으로 영상 신호의 전송은 안 되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노트북은 최신의 델 모델로 좌우 어디에도 타입 A나 HDMI 단자가 없는 노트북입니다. 때문에 보통은 멀티 허브를 사용해야 하는데 이 도킹 스테이션과 함께 하니 케이블 한 가닥이면 모든 게 해결이 됩니다. C타입 단자 하나만 도킹 스테이션과 연결해도 유선 네트워크 연결은 물론 USB 키보드와 마우스, 화면의 확장이나 미러링 뿐만 아니라 노트북 충전까지 동시에 진행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지금 보시는 영상은 노트북과 도킹 스테이션, 모니터를 활용한 업무 환경 구성입니다. 화면의 미러링은 물론 다양한 기기를 사용하고 있지만 케이블은 딱 하나만 필요하니까 책상 위 지저분한 것들은 불필요해지죠. 고화질의 미러링도 잘 지원하는 모습을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도킹 시스템 상당히 괜찮네요. 또한 간혹 끊김이 발생할 수 있는 무선 네트워크 대신 유선망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좋았고요. 무선 기기의 동글을 마우스와 키보드에 가까이 둘 수 있는 점은 게이밍 환경에서도 큰 장점이 되는데 게이밍 기기들이 동글을 가까이 두기 위해서 이러한 악세사리를 사용하도록 권장하는데 이를 도킹 시스템이 대신해준다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도킹 시스템은 마우스 키보드와 상당히 가까운 거리에 배치될 테니까요. 모바일 기기가 C타입 디스플레이 출력을 지원하면 이처럼 모니터로 모바일 기기의 화면을 즐길 수도 있고요. 모바일 기기들을 충전하는데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서 편리함을 10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요약을 통해서 오늘의 모니터 암 리뷰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소개드린 모니터 암의 장점을 꼽아보자면 34인치 고중량 모니터도 안정적으로 지지해주는 점과 도킹 기능으로 다양한 옵션을 제공한다는 점, 깔끔해진 데스크 환경을 구성할 수 있으며 세련되고 깔끔한 화이트 디자인을 채택했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아보았습니다. 이 제품 추천할 만한 대상은 대형 모니터를 안정적으로 거치할 모니터 암을 찾는 분들과 C타입 기기를 다수 사용하는 분들, USB 허브의 구매를 고려하셨던 분들, 마지막으로 게이밍 무선 키보드 마우스 사용하는 분들께 추천하겠습니다. 저는 별점 4개 줬습니다. 큼직한 울트라 와이드 모니터도 안정적으로 서포트 해주는 모니터 암이었는데요. 본연의 기능에 도킹 시스템을 더해서 확장성과 편의성을 두루 제공해줍니다. C타입이 많은 최신형 노트북이나 모바일 기기를 사용하는 분들께 정말 유용한 아이템이 될 것 같네요. 이상으로 오늘의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좋은 리뷰들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